한다면 앵콜송까지 듣고 싶은데 지금 김동인 선생님이 이렇게 노래하시는 걸 여태까지 봤는데 오늘같이 열정적으로 하신 거 처음 봤습니다. 네, 아마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그런 것 같네요. 즐거우셨습니까? 네. 여러분 오늘 두드림 공연장에서 독도사랑음악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. 이제 마지막 우리 김동인 대표님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. 마치기 전에 행사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예, 저희 독도사랑음악회 대전광역시지부 상임이사님으로 계신 분인데요. 항상 이렇게 아내의 손을 붙잡고 네, 이런 행사도 다니시고 또 이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이 제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십니다.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모시고 잠깐 격려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광역시지부 상임이사 형파 김용복 선생님 잠깐 네, 앞으로 네,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